보면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럼이지. 그래서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좋은데 좋아. 선생님, 남들이 제가 개그맨이 된 걸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넌 기적이야. 기적. 이기적이야, 애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데요. 대형 면허 딸 때라 노력했지 뭐. 개그는 통 노력을 안 해요, 애가. 아유.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들어가세요. 이봐. 뭐 할 거 없으면 여기 나와서 하는 거라고는 뭐. 에휴, 들어가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 오늘 여기서 수업 끝. 이게 다야, 이게. 이게 다야. 얼굴 봤잖아. 오늘따라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내가 지금 짜증 안 나게 생겼냐? 어? 내가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왔는데 이걸 누가 먹었어? 이건 누가 먹었어? 너 해봐, 누가 먹었어? 이거 박영진! 아이, 깜짝이야. 선량한 학생들 의심하지 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시금치 깎이냐, 야. 야, 뭘 봐! 어? 나 쳐다보지 마! Look at me! 야! 야! 땡돈을 말으세요. 뭐라고? 때리는 돈 안 하시라고요. 뭐라고? 때린 게 또 때리지 마시라고요. 살이 연해서 까맣게 멍들어요. 야, 박기수! 야, 너 아주 구제 불능이구나, 너. 어? 안 되겠어. 도저히 못 참아. 너 끝나고 니네 집 앞에 있는 가로등 그 밑으로 나와. 못 나가. 가로등 밑으로 나와! 못 나가! 가로등으로 나오라고! 왜 못 나와!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다가 날파리 몇 마리 먹었어요. 그래서 쾌쾌대고 배탈난데 다리만 나왔어요. 영기 씨, 제가 더러우세요? 네 얼굴이 제일 더러워 지금. 씻은 거예요? 두 분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자, 오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기적. 에이, 반갑다, 리아. 나는 멕시코에서 온 헤어드레서 건자르르스. 에이, 빠마머리 눈까라라. 어? 나오자마자 관객한테 뭐라 그러세요? 복날 앞두고 도망간 우리 집 삽사귀 닮았다, 리아. 아, 그게 뭐예요? 아, 곤잘레스 씨. 어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외모가 뭐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레. 혹시 박희순 씨도 가능한가요? 에이, 앉아봐라, 앉아봐라. 금방 끝나니까 잡아야 된다, 리. 멋진 헤어스타일 만들어주겠다, 리. 에이, 건자레스 헤어스타일. 군인 머리 전문이다, 리. 에이, 에이, 밤아 머리. 웃지 마라, 이빨 고춧가루 꼈다. 아이씨. 아, 방송 중에 좀 개인 홍보 좀 하지 마시라고요. 라따 라따 라따. 알았어요. 제가 그럼 한 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레. 그럼 헤어 드레서로서 본인만의 그 커트 비법이 있나요? 이따리야. 건자레스 커트 할 때 항상 신나는 음악과 함께 커트를 한다. 리따. 아리바. 건자레스 커트. 아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라따 라따 라따. 아유, 두 분만 나왔다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도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행복해집시다. 행복 전도사입니다. 행복해집시다.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알리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복전도사 최효정입니다. 맞습니다. 기적이라는 거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꼭 좋은 차 몰아야 행복합니까? 큰 차 몰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운전해줄 운전기사만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집에 운전기사 한 명쯤은 있잖아요, 다. 그리고요, 답답한 게 요즘에 차 한 대 뽑아놓고 얼마나 금방 바꿉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탈 때까지 타자고요. 아니면요,
가족끼리 한번 차를 바꿔서 몰아보자고요. 아빠는 엄마 차 몰아보고 엄마는 아들 차 몰아보고 가족 머릿수대로 차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죠? 가족 중에 차 없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조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요, 답답한 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차 문 다 닫아놓고 창문 닫고 에어컨을 왜 이렇게 틀어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차 뚜껑을 열어봅시다. 뚜껑 열리잖아요. 여름에 뚜껑 안 열리는 차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한 300km로 달려봅시다. 뭐? 우리 차 다 300km씩 나오잖아요. 그 밑으로는 차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차 문 열고 달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뚜껑이 안 열린다고요? 그럼 한 대 사면 되죠. 우리 한 10억씩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차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과감히 차 버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저렴하게 모험택시 타고 다닙시다. 아니 부산까지 5-60만 원이면 갈 거 왜 몇 억씩 주고 새 차 뽑냐 이거예요. 어때요? 모험택시 탈 수 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거예요. 출퇴근을 모험택시로 합시다. 주차 걱정 없어요. 행복한 대한민국. 아, 예,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기적을 바라고 현명한 자라는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기적같이 보이는 성공이라도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아. 아! 그러고 성공하고 싶냐? 스타하고 싶어, 스타하고 싶으면 잘하게! 안녕하십니까.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민아입니다. 오늘요, 기적 이야기 하니까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이 참 많아. 솔직한 말로다가 이 몸뚱아리로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으로 그냥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내가 국가대표가 됐어. 에이, 또 뭐 내가 이봉주요 뭐 또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요. 내가 바로 케냐 국가대표요. 케냐. 나와라 일출아. 분위기 뒤로 나온 일출이에요. 일출, 일출. 자, 기분 좋다. 음악 주십시오. 방청객 처음 보는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아니 왜 못 움직여? 왜냐면 오늘 객석에 이쁜 여자가 많기 때문이지. 어허니, 오 베이비,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야, 물 안 좋다, 이쪽으로 와. 여기, 여긴 칠순 파래. 칠순 파래, 칠순 파래. 하! 후! 후! 아! 우! 아! 한민관 너무 피곤해서 집 쇼파에 누워 뻗었어. 잠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보더니 달려와 하는 말. 미가라! 죽은 거니 사는 거니 어쩜 시체 같기도 하지. 만져봤니 뼈만 있지. 정말 죽은 거 같긴 하지. 주둥이도 파래. 주둥이 파래. 주둥이 파래. 아, 뭐 주둥이가 파래 뭐야 파래 뭐야. 아따 귀엽다.
아저씨한 텔레토비.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해. 애들이 겁나게 좋아하지. 그런데 아이들도 유치해야 하는 캐릭터가 있지. 아, 그게 누구야? 알잖아. 허영환이, 허영환이 정말 더럽게 유치하지. 그만두지. 계속하니 지가 지 무덤 파고 있지. 네 무덤 내가 팔래. 무덤 팔래. 무덤 팔래. 지선 만나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해. 요즘 사람들한테 연예인 닮았단 소리 듣죠. 이게 누구냐면요, 기껏 오지영이, 오지영이 웃는 인몸이 닮았지. 오지영과 박지선은 절대 잊지 못할 얼굴.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박지선 너무 예뻤어. 김수미 너무 젊었어. 김을동 너무 말랐어. 김을동이 말라? 그게 뭐예요? 거긴 뭐야, 개콘이지. 어? 무슨 애드립이 그래요? 엉트니까. 누구 저 사랑해주실 분 없어요? 어디 없나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화제의 드라마였던 여명의 눈동자를 가뿐히 제낀 10명의 옥동자. 네, 제 여자 박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틈새 시장, 자신의 일에 충실한 목석 같은 그를 공략하라. 스텝 1. 스킨십하기. 그와 스킨십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근처에 있는 고궁으로 찾아가세요. 어머, 자기 일찍 왔네. 자기요. 자기야. 야, 가라. 야, 가라고. 자기야. 하지마. 목석 같아. 스킨십 하기 참 쉽지. 스텝 2. 다른 남자 만나기. 다른 남자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서 한 시간만 기다려볼까요? 야, 민근아, 근무교대. 네, 수고하십시오. 어, 자기야. 자기 여기 웬일이야? 어, 이거 뭐 꽃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할 말 없어? 죽는다, 이거 빼라, 죽어.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야, 미친놈. 사랑한다 말하고. 피처 플리즈. 이벤트까지 참 쉽지. 스텝 3. 드라마 같은 사랑하기.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공식 커플임을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기야. 야, 그만해. 저 죽어 진짜로. 너 근무 시간 다 끝나간다. 죽는다. 5, 4, 어? 3, 2. 이때 어? 도망가세요. 1. 야, 어? 미쳤어. 하지 말라고. 내 맥벌리 이게 너 진짜. 어? 야, 어! 어! 조우 형 말했어. 조우 형 다. 어? 얘가 최지우가. 존다. 존다. 윤상아. 드라마 같은 사랑 참 쉽지. 이것이 바로 틈새 시장. 윤상아. 일주일 후 사이는 더 이상 수업 못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아니, 누가 겨드랑이에 대고 손을 흔들어? 내 소개를 하지. 난 개그의 안티, 시청자의 안티, 내친의 안티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지호야! 아, 왕지호 씨, 오늘 이 자리에 에이트 여러분들 오셨는데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에이트. 심장이 없어. 야, 아 근데 에이트 다 좋은데 에이트 이름을 좀 이상하게 표기하던데. 응? 어?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에이트야? 앞에도 팔이 있고 뒤에 이것도 팔 아니야? 이름 바꿔 쌍팔. 어? 쌍팔이 부릅니다. 잘 가요 내 사랑 얼마나 좋아. 어? 야, 근데 말이야 이 에이트 멤버 구성이 좋아. 어? 여자 멤버 한 명에 남자 멤버 두 명. 어? 코요테 잘 됐지. 타이푼 잘 됐지. 근데 이 팀들은 뭐 솔빈이 신진이 여자 멤버들만 너무 부각이 돼서 좀 그랬는데 야 에이트 좋아. 너무 좋아. 어? 다 모르겠어. 어? 하향평준화. 야 좋아. 아니 노래도 바꾸지 왜 심장이 없어 말고 나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어려워.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분이 있는데 왁스한테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너가 왁스 너가 왁스 에이 이름을 좀 쉽게 바꿔줘. 왁스는 무슨 좀 풀어서 해줘. 오. 헤어 세팅 제시. 야 그나마 요새 나왔으니까 왁스지 옛날에 나왔으면 무스야. 그거보다 더 전에 나왔으면 뽀마드 기름씨야. 뽀마드 기름이 부릅니다. 화장을 고치고. 야 얼마나 좋아. 어? 그래도 말이야 이 왁스가 정말 히트곡 제조기 아니야. 노래 나왔다 하면 히트. 오빠 오빠 나만 바라봐 오빠. 어우 오빠면 지금 몇 살이야? 왁스보다 오빠면 나이가 야, 야, 오 이제 아빠 됐겠는데? 오, 뭔 소리야? 그래도 요즘 나온 노래는 요즘 나온 노래대로 세련미가 있잖아요. 맞아. 세련미가 있기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표절이야. 어? 이번에 나온 노래 뭐 결국 너야인가 그거 다비치 파리파리랑 섞어놓으면 똑같아요. 어? 네? 뭐? 다비치 파리파리 반주에다 놓고 어? 가사까지 섞어도 그냥 한 곡 같다니까. 에이. 어? 못 믿는 분위기야? 어? 음악 한번 주세요. 어. 결국 너야 내 심장이 문자라도 남겨줘. 결국 너야 내 사랑이 그래도 춤은 참 좋던데요. 맞아 맞아 맞아. 이 춤이 문제야. 에? 이 춤도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노래만 바꾼 거야. 에이. 어? 어? 못 믿어. 일단 결국 너야 춤부터. 결국 너야 내 심장이 기억하는 사람. 야 이거나 어? 잘 봐. 뭐가 다르니요? 경미야 아무튼 세상은 요지경이라도 내 심장이 기억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경미야!